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세 문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회 29번 문제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임목에 관한 법률은 사실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임목 중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임목은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목에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을 하죠. 만약에 뒤에 이게 법정지상권이 있으니까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2번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지금 이게 기출문제라서 벌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배어낸 경우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배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미칩니다. 자, 배어낸 경우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은 저당권 설정해 놓고 나무를 배어내어 버리면은 저당권자가 불책의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배어낸 수목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자는 나무를 벌채 가지고 베어내어서 팔아먹으려고 하면 그 나무 대금을 판 돈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미칩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임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임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이고요. 법정지상권이 민법에는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죠. 법정지상권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있습니다. 그 임야, 산하고 임목하고 동일 소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임목과 그 토지, 임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임목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나무 뽑아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목이란 등기된 나무를 말합니다. 4번 임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임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법을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적용한다 같은 말이죠. 다만 이런 준용 규정을 두는 이유는 법조문서를 줄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5번 지상권자에 속하는 임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요.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임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임목을 벌채한 경우, 즉 베어낸 경우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공법시험에도 출제가 잘 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우리 벌금은 딱 한 번만 내잖아요.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하는 특징이 있죠.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다섯 개 법률이 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4개 법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공법 시험에서도 다음 중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하면 지금은 건축법하고 농지법이 되겠죠.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1번, 이런 이행강제금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의무의 이행 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 계속 돈을 내야 되니까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1번 맞습니다.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만 임대를 했다면.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다만,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부과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 부과한다. 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합니다. 의무기간 동안. 5번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 했는데 6개월이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자, 이행강제금 부과, 우리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죠. 농지법 1년에 한 번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1년에 한 번씩. 최대 5년이 되겠죠. 업무기간. 예, 축사, 잠실재배사, 임업, 농업, 대체 토지 취득, 복리시설, 편의시설, 주택용지, 주거용지 이런 거 2년이고요. 사업용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5년 지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겠죠. 최대 의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요. 토지 이용 의무 기간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의무 기간이 최대 5년이라고 했습니다. 농업, 임업, 대체 토지, 복지 시설, 예, 그다음에 주택 용지 이런 거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 보존 5년입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터 30 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에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간 나와 있죠?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 주거, 복지, 시설은 2년, 사업용 토지 4년, 민간 임대주택, 사업 토지, 현상 보존, 기타는 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행강제금제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5개 법률의 이행강제금을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인데요. 1번.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생긴다. 예, 다음 날부터입니다. 다음 날부터 생기죠. 주택의 경우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상가의 경우에는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그날이 당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예, 이게 틀렸네요. 일할하고 2%, 이거는 기준금리가 0.5%죠. 지금 현재 요건 주택입니다. 주택. 주택의 경우 일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일할 2푼, 예, 그 다음에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은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렸습니다. 3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돈 받을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했다고 1년 지나도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거죠.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예,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 8가지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등이 있죠. 예,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주택하고 상가 거절 사유가 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9가지, 상가는 8가지죠.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죠. 계약갱신 요구하면. 근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면 눈물의 폐업 처리 해가지고 소위 뭐 깔세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장사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이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든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2번. 는 주택에 관한 설명이므로 틀렸습니다. 상가는 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 상가는 월차임 전환율이 증감 청구, 증액 청구는 전부 다 상가든 주택이든 5%죠? 감액은 물론 상한선 없고요. 근데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일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상가는 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습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